카레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찬이 김치류, 그리고 장아찌류, 그리고 간단하게 라면.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그냥 편하고 간단하게만 드시려는 식사였어요. 짜고 기름지고 달고 건강과는 거리가 먼 영양 불균형 상태의 집밥. 집밥을 바꾸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간식도 부족하고 반찬도 골고루 먹을 수가 없어서 이 밥이라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밥그릇이 이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자, 70년 만에 무려 이렇게 70% 이상 밥그릇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은 전보다 적게 먹고 반찬을 더 많이, 다양하게 먹게 됐다는 뜻이겠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밥그릇 크기가 달라진 만큼 우리의 집밥 구성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집밥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일 겁니다. 저는 나트륨을 줄이는 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로단짠 쿠킹 클래스. 덜 달고 덜 짠 간을 최소로 하는 건강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양배추와 두부는 염도를 낮추는 좋은 재료. 요즘에 저나트륨 돼 있는 참치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참치를 사신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채반에 받쳐서 사용을 하시거나 나트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채소는 잘게 다지고 두부는 곱게 으깬 다음 참치와 쌈장을 넣고 함께 볶아 저염 쌈장을 만든다. 찐 양배추에 밥을 넣고 말아주면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한 끼 완성.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코다리 뿌리 채소 들깨탕. 우선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한다.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에 좋은 우엉과 연근을 넣고 팔팔 끓인 다음 코다리와 손질한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간은 들깨로만 한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로단짠 대표 메뉴. 김치 대신 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 소박이는 최고 인기 메뉴다. 방울토마토는 열 십자로 칼집을 낸 후 양파와 부추는 잘게 썬다. 고춧가루, 액젓 조금, 매실액, 다진 마늘로 양념장을 만든 다음 채소를 넣고 버무려 토마토에 넣으면 간단한 양념만으로 김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메뉴가 된다. 천연의 단맛과 짠맛을 적극 활용해서 혀가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 습관처럼 찾게 되는 진한 단맛과 짠맛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터. 집밥 개선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입맛에는 과연 변화가 있을까? 원래 드셨던 음식들이 나트륨이 또 어마어마해지죠. 네. 뭐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정말 아예 나트륨을 드시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드실 정도면은 이 정도가 정말 딱 로단짠이에요. 이 정도로만 드셔도 오늘 지금 드신 정도면은요. 지금 권장 나트륨에 아마 한 10% 20%밖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몸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이 음식의 맛을 포기는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드시다 보면은 그런 이제 원래 드셨던 음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실 거다.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